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차 모하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정말 모하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변화를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착 가라앉은 자동차, 정말 안정감이 확 느껴지는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기존까지 있었던 자동차는 그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드램프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이 전체가 다 헤드램프자 전체가 다 그릴인 느낌이에요. 요 크롬으로 된 이 세로 기둥이 요 헤드램프 안쪽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절묘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디자인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있었던 모하비 더 마스터피스는 모터쇼에서 봤을 때는 이게 크롬이면서 불이 켜지는 크롬이었는데, 이 안에도 크롬이면서 불이 켜지는 크롬이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적인 구성으로 좀 바뀌게 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또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고무 몰딩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가다듬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단차가 너무 적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다른 차들은 여기에 파팅 라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팅 라인 없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보니도 더 길어 보이고 더 심플한 느낌, 더 깔끔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뭐 일단 우리가 모하비 말고 다른 차들을 볼 때 SUV, 뭐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 이런 차들을 볼 때 여기 고무 몰딩이 너무 없어요, 여기 세차할 때 물 들어가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봤을 때는 몰딩이 너무 잘 눌러져 있어서 세차할 때 엔진룸으로 물 들어간다 이런 불만은 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가스리프터를 이렇게 슈, 여기 보면 지금 V6 엔진을 갖추고 있는데 V6 엔진이 이렇게 컸나요? 이거 꽉 채우네요. 지금 이 V6 엔진이 왜 펠리세이드엔 V6 안 넣어주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도 이 차는 이렇게 뻗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변속기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펠리세이드는 가로 배치를 하잖아요. 엔진을 가로 배치하면 엔진에서 나오는 축으로 변속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륜구동 변속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변속기가 되지 못해요. 뭐 당연하다랄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입니다. V6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동차죠. 그런데 이 자동차 이후에 어떤 차가 나올까요? 아마도 DV80. GV80이 나오게 되면 이 V6는 아니지만 직렬 6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렬 6기통이 기대가 되네요. 위쪽은 하향등, 아래쪽은 상향등, 그리고 깜빡이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켜지고요. 사실 아래쪽에 깜빡이가 들어오는 거, 이거 굉장히 세련됐어요. 사실 이런 식의 디자인은 다른 어떤 차에서도 보지 못했던 어떤 독특한 모하비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엔 안개등인데 안개등도 LED로 이렇게 두 개, 스퍼터링 휠 20인치나 돼요. 그런 굉장히 당당한 느낌의 스퍼터링 휠을 채택하고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몰딩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 크롬 몰딩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차체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차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여기 깜빡이가 나오는 부분이 그냥 램프로 그냥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여기를 또 패턴을 만들어 넣어서 마치 험로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크롬으로 예쁘게, 아 예쁘게 구성 잘했다, 예쁘게 구성 잘한 그런 브레이크 램프를 갖고 있어요. 이 브레이크 램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된 기둥이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하고 약간 대꾸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외관을 갖고 있고요. 외관에서 이렇게 만족하기는 좀 이릅니다. 실내는 더욱더 아름답기 때문이죠.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야간에는 이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앰비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이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무드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무드등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이에요. 야간에 보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실내니까 좀 어두컴컴한데 이런 데서 보니까 낮에 볼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이네요. 지금 컵홀더는 현대기아차 다른차들이 다 그렇듯이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이렇게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래버스 같은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트래버스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이 정도 뭐 작진 않은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센터 콘솔입니다. 이쪽에 글로브 박스 크기는 상대적으로 잠깐만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이쪽에 보면 그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는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 제가 스팅어의 무선 충전을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이 차의 무선 충전은 스팅어의 무선 충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편. 여기 구멍이 좀 뚫리고 이제는 무선 충전에서도 어느 정도 핸드폰의 열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앞좌석은 열선 통풍 시트 다 지원을 하고요. 근데 통풍 시트는 앞좌석엔 지원을 하는데 뒷좌석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추울 때, 더울 때 바로바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굉장히 버튼 안에 숨어 있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쉬운 위치에, 그리고 디자인을 그렇게 해치지 않는 위치에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팰리세이드에서 봤던 그 드라이브 다이얼을 쓰고 있는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있고 이 세 가지로 바꿔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 드라이브, 컴포트, 에코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건 맘에 들죠. 사륜구동 시스템에서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우리가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했던 기능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만족스러운 그런 다이얼 구성입니다. 다이얼을 돌렸을 때 단순하게 여기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에코 모드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죠. 뭐 스포츠, 에코, 뭐 컴포트 이런 식으로 계기판도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크게 오해 없이 잘 운전을 할 수 있겠죠. 터레인 모드는 여기에 나타나는데 색깔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건지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특별하게 이게 어떤 걸 하겠다는 것까지는 안 보여줍니다. 모래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모래에서 하면 기어를 빨리 바꾸고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런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기대하는 건가요? 이 차는 딱 들어오면 첨단 자동차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디스플레이가 크고 뭐 이런 것도 버튼도 굉장히 멋있고 이런 것도 버튼이 일렬로 잘 나열돼 있고 뭐 터레인 리스폰스에 뭐 이런 것들 다 잘 돼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최첨단 자동차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륜구동의 기어를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륜 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사륜구동을 정말 오프로드에서 제대로 달려보겠다 할 때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뭐 G클래스나 아니면 뭐 랜드로버 중에 일부 차종은 이걸 누르게 되면 로우 기어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도 그렇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자제어를 그렇게 한다는 뜻인지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기 하이패스가 아직 구형 하이패스, 그러니까 하이패스 룸미러에서 하이패스를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쪽에는 선글라스 홀더가 들어있다는 거죠. 보통 요즘 현대차나 이런 차들 보면 하이패스가 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젠 올라갈 때도 됐는데 아직 안 올라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에요. 시트를 좀 조절해 보면요, 이 시트는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만든 시트 중에 가장 좋은 시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시트의 킬팅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 있고 약간 볼록볼록 엠보싱도 굉장히 좀 도톰하게 엠보싱이 잘 돼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차에 타고 내릴 때 시트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꽤 인상적입니다. 시트백을 이렇게 세웠을 때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앞으로 좀 밀 수도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좀 이렇게 머리에 닿도록 구성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시트를 약간 눕히고 시트백만 세우겠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런 분들에게도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시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인 시트예요. 실내 앉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실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차가 더 드물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느낌은 어떤지 외부에서의 차들 컬러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속도 차라는 차를 유효하는 지역도 좀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차가 보여주시면 지금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흰색에 자,
자, 그럼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 이게 2열까지만 있는 5인승 모델이군요. 아니 잠깐, 제가 앞으로 너무 땡기는 편이어서 더 그럴 텐데 뒷좌석에 앉으면 뭐 무릎 공간은 이만큼. 좀 심하긴 심한데 좀 앞으로 좀 땡겨볼까? 앞으로,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앞으로 땡겨서 고정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땡겼다가, 네, 이 상태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 뒷좌석에 타기 위해서 약간 땡겨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실제로 슬라이딩 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뒤쪽 시트를 이렇게 당기는 레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우던가 아니면 이렇게 눕히던가, 이렇게 두 가지. 세워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 유의외인데? 이게 시트백이 약간 좀 푹신해서 세워 앉아도 뭐 그렇게까지. 보시기에 불편해요? 아, 내 눈! 보시기에도 괜찮아요? 네, 헤드레스트는 꼭 올리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워 앉아도 괜찮아. 머리가 닿지도 않아. 뒤로 눕혔을 때, 눕히는 버튼이 너무 뒤에 있다는 건 좀 자주 사용할 버튼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옆에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억세스하기 쉽게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편하네요. 예. 정말 뒤로 눕혀지는 리클라이닝이 이 정도 돼야지 되지 않나. 리클라이닝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시트를 갖고 있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쪽에 이제 트위터가 따로 그릴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우퍼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되게 이 부분은 느낌이 옛날 스피커 같은 굉장히 그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면도기 같은 느낌이야? 면도도 될 것 같아. 손잡이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사실 이 차가 굉장히 높은 차거든요. 아무래도 바디 온 프레임 타입이니까 프레임 위에 바디를 얹어야 돼서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타고 내릴 때 이렇게 잡고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다른 색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1열, 2열까지만 있는 차, 3열까지 다 있는 자동차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번 모하비는 5인승, 6인승, 7인승까지 있습니다. 7인승까지 있는데 이 차는 6인승인 거죠. 둘둘둘 이렇게 앉는 시트예요. 둘둘둘 앉았을 때 세 번째 열이 가장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열 한번 앉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인승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시트 자체가 이제 벤치 시트가 아니고 캡틴 시트인데요. 이 캡틴 시트 한번 앉아볼까요? 그 전에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폴딩 할 때 이렇게 폴딩 하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버튼이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앞으로 가는 그런 시트가 마련되어 있네요. 이 시트는 사실 우리가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차에서 많이 봤던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두 곳에 있느냐?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이걸 밀어서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누를 수 있도록 위에도 버튼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 거죠. 괜찮은 시트 구성이고요. 그리고 수동으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접게 되면 이렇게 풀플랫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뒷좌석에 한번 앉아볼까요? 지금 6인승 같은 경우는 둘째 좌석 시트가 조금 더 고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 사람하고 어느 정도 간격이 좀 확보가 되고 팔걸이도 있고 팔걸이가 물론 그렇게 썩 좋은 팔걸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요. 맞추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팔걸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뒷부분을 보면 그 사실 앞좌석에서 봤던 그 레버가 그대로 뒷좌석에서도 사용되고 있네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온도 조절도 디지털로 그리고 그 바람의 양도 디지털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잘 만들어졌는데요. 뒷좌석 2열 시트가 통풍이 됩니다. 오, 통풍이 돼요. 버튼 누르면 2열 시트도 통풍 시트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열선, 통풍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네요. 어떤 분들이 또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6인승이면 2열에 앉았을 때 컵홀더가 없지 않느냐. 네, 컵홀더가 없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컵홀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다 컵홀더를 좀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컵홀더라고 하기에는 컵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컵홀더가 없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2열을 이렇게 젖히고 3열로 넘어가려면 아유 만만치 않네. 3열로 넘어가려면 오잉?
이게 뒤에 있으니까 더 발라당 넘어가네. 아무튼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이 닿지 않는 이 절묘한 사이즈, 정말 이만큼 남거든요. 절묘하게 안 닿습니다. 뒤로 아무리 젖혀도 안 닿아요. 아하, 똑똑하다. 이건 정말 잘 만든 시트인데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여기 USB가 있어. 여기 스피커가 있어. 여기도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 이야, 이것도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스피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리고 2열에는 없는데 3열에는 컵홀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긴 두 개나 있어요. 여긴 두 개, 여긴 한 개의 컵홀더가 있고 USB 포트도 있고요. 이거 3열에 조금 더 배려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열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괜찮습니다. 3열은 정말 소외된 좌석이란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의 3열은 정말 탈만한 3열입니다. 이 차, 펠리세이드, 텔루라이드 이렇게 3열은 예, 충분히 괜찮은 그런 좌석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돌아가도록 하죠. 하시죠. 네, 지금까지 모하비 더 마스터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시승까지 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좀 아쉽지만 시승은 오늘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승차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서 그래서 시승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봤을 때 이 차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그 시승하는 것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우, 세상에. 이렇게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웅이 아버님. 이렇게 잘생긴 분이. 어우, 세상에. 아, 그러세요? 세상에. 자동차 리뷰의 서태지라고. 아, 왜? 아, 무슨 또. 안경이 서태지 안경. 아, 왜 그러세요? 잠깐만, 잠깐만. 사진 같이 찍어야 되겠다. 이분들, 예.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BTS. 올라가도 되나요? 네. 어, 그럼요. 초상권이 있는데 제발 좀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 진짜로 영상 같이 찍으면 안 돼요? 저희는 너무 원합니다. 그러세요? 저는 저기 그 너무 높이 계셔서 아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 했는데 모하비 삼행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모하비 삼행시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잠깐만 어디까지 쫓아.